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닭다리살 정육을 가지고 찜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다리살 정육이 한 팩 있고요. 오니언 양파가 굉장히 크죠? 원 오니언 양파 하나, 원 캐럿 당근 하나, 작은 포테이토, 투 포테이토 작은 거 스몰, 그리고 갈릭, 마늘 여기 한 통이거든요. 원통, 둘, 넷, 여섯, 일곱, 세븐 피스 있고요. 그리고 물에 2시간 전에 불려놓은 당면 있고요. 그럼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마예요. 다시마 요렇게 한 알맞게 잘라놓은 다시마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마 하나는 냄비에 넣고요. 치우고 닭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물에 불려놓은 당면이에요. 당면 2시간 전에 불려놨거든요. 자, 물에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깨끗이 씻어 드시고요. 먼저 바닥에 다시마 하나를 넣으시고요. 오니언, 양파. 와, 양파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했으면 3등분. 이렇게 3등분. 이렇게 해서 밑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씻어놓은 닭을 위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껍질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면 다시마에서 물이 우러나서 다시마 국물 넣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국물이 걸쭉해지면 안 되니까 마늘은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잘라서 향만 우러나오게 이렇게 해서 위에 넣어주시고요. 캐럿, 당근도 얇은 부분은 이렇게 너무 두껍게 썰면 먹을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얇게 썰어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당근 하나가 정말 많네. 당근 하나가 많은데요. 당근은 가장자리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닭 비린내를 닭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이거예요. 청주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음 이건 브라운 슈거 설탕이에요. 브라운 슈거 1 테이블스푼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고요. 블랙페퍼 후추도 솔솔 뿌려주시고요. 여기 소이소스, 오늘은 간장으로 간할 거니까 10큰술 10 테이블스푼 1 2 3 4 5 6 7 8 9 10 10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닭고기 기름을 같이 안고 갈 올리브 오일 1큰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면 닭고기에 포화지방을 안고 나가니까, 요거는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닭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 1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에 워러 물을 재료가 잠길 만큼 넣어주세요. 5컵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2 포테이토 감자는 썰으면 퍼지니까 그냥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물에 불려놓은 당면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2시간 전에 물에 불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고루 펴 넣어주시고요. 지난번에는 물을 너무 적게 넣었더니 잘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불러가 보겠습니다.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냄비를 얹으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40 minutes 40분간 끓여주세요. 자, 40 minutes 4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우와, 이렇게 잘 끓고 있습니다. 자, 당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먼저 감자를 먼저 걸러내시고요. 감자는 부서지니까 잘 익었네요. 감자를 이렇게 덜어내시고요. 이렇게 당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너무 길면 먹기가 힘드니까. 우와. 고루 섞어 보겠습니다. 와, 먹음직스럽게 잘 됐네요. 오늘은 물도 정확하게 잘 됐네요. 자, 다 됐습니다. 먼저 당면을 담으시고요. 닭도 담으시고요. 당근도 담으시고요. 여러 가지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당면하고 그냥 맛있는 찜닭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자도 하나 올려 놓으시고요. 데코레이션 토마토도 얹어 놓으시고요. 버섯선 풋고추도 얹어 놓으시고요. 찜닭 다 됐습니다.